저희는 가메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11월에 몇번 가메기를 시켜 먹었는데 올해는 11월이 춥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춥지 않을 때 가메기를 한번 시켰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경에 한번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메기는 직접 구룡포에서 생산하는 가메기를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주문을 오후 4시 전에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오거든요. 이런 식품이나 농산물은 당일 배송이라서 저희가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옵니다. 이제 밤늦게 주문하면 안 되겠지만요. 원래 가메기는 청어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청어로 한 것보다는 꽁치로 한게더 저희 입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꽁치 가메기를 꼭 사서 먹는데 네, 저는 손질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완전 손질을 사서 먹습니다. 가메기를 보통 먹을 때 여러 가지 뭐 김치라든가 김이라든가 파를 넣고 저희는 가메기에 곁들여서 먹는 상추와 또 대파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살짝 버무려서 먹기 때문에 그러한 버무리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뭐 김치 옛날에 싸서 먹고 미역에도 싸서 먹고 여러 가지를 한번 먹어봤는데 저희 입맛에는 그냥 김에다가 초장 묻혀서 그 야채 살짝 버무린 거 이거를 넣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이제 파는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상추는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12월 초에 영하 17도, 19도 내려간다고 할때이 상추를 전부 따서 보관을 해놨어요, 냉장고에. 그런데 이제 약간 시들었잖아요. 이렇게 야채가 시들었을 때는 다시 싱싱한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한 30분 담가주면 어느 상태로 돌아옵니다. 싱싱해졌어요. 상추도 크지 않게 이렇게 잘게 썰어요. 파 썰어 놓은 거 같이. 고춧가루를 뿌려요. 적당히 좋아하는 만큼 뿌리세요. 맛소금 하셔도 되고, 맛소금 싫으신 분이랑 이렇게 구운 소금 하셔도 돼요. 소금. 식초, 참기름,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만질 거 없이 그냥 집게로 이렇게 살짝 흘려나지 않게. 여름에는 부추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회 드시거나 또는 고기 드실 때 저희는 차라리 이걸 더 좋아해요. 먹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아까 파랑 상추 무친 거, 그 다음에 초장, 과메기, 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김 하나에다가 과메기, 초장 무쳐서 넣고, 야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삼겹살이나 또는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야채 해서 저희는 바로 싸 먹어요. 뭐 상추 싸서 먹고 막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고기를 먹으면 개운하고 느끼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지금 내 보면
가메기가 아주 촉촉하니 기름이 자자 흘러요.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가메기를 시켜서 먹으면 그 산지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가메기 한번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